자, 안녕하세요. 해티입니다. 오늘의 해티의 5분 입시 영상 내용은 나무와 유리와 금속 총 집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제일 먼저 밝은 개체부터 채색을 진행을 하는데요. 후두둑 후두둑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저 유리를 먼저 채색을 합니다. 자, 유리 같은 경우는 밝고 중간 어두운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채색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. 양감 절대 잊지 않으셨죠? 밝고 중간 어두움 잊지 말고 채색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엣지에 대한 표현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유리는 저 정도만 채색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 개체인 나무를 채색해 보는데요. 나무는 나뭇결 방향대로 채색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? 그리고 유리에 굴절되는 부분들은 남겨가면서 채색을 진행해 주시고요. 비치는 거라고 해서 질감 표현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나뭇결에 대한 표현을 꼭 해주시고요. 그리고 밝고 중간 어두운 부분에 대한 나무도 채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엣지에, 그 유리의 엣지에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요. 나무 겹치는 데도 하겠지만 실제로 비어있는 쪽에는 엣지 표현이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저렇게 엣지 표현을 진행해 주시고요. 금속을 그려보겠습니다. 금속은 푸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디고나 틴트를 섞어서 채색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. 금속은 비치는 것들을 꼭 그려주신 다음에 어둠을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웜앤쿨 개념을 집어넣어 주시고요. 어두움도 단계별로 잡아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. 비치는 것, 유리에 비치는 것까지 꼭 그려주시고요. 어둠을 잡아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네요. 그쵸? 자, 이제 앞에 있는 금속을 진행해 볼 건데요. 아, 머뭇거리고 있는 해티의 손가락. 이유가 뭘까요? 되게 중요합니다. 한 번에 진행하기보다는 저 금속의 밑에 있는 개체들이 어떻게 비칠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자, 금속을 칠할 때 어둠을 먼저 잡는다고 했죠? 하이라이트 남겨가면서 블랙부터 발라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과감해야 금속은 더 빨리 쉽게 그리실 수가 있는다는 점. 그리고 쿨 그리고 웜 그레이를 넣어서 색깔 구별을 조금 해주시고요. 위에는 쿨, 밑에는 웜. 반대가 되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. 물닦기를 진행합니다. 금속이랑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번들번들 반짝반짝한 개체이기 때문에 꼭 물닦기를 해주시는데요. 물닦기를 잘 못하신다면 색연필이나 남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그 유리에 비치는 것까지도 살짝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. 자, 지금은 색연필을 진행해 보는데요. 지금 왼쪽 손에 선생님이 자를 들고 있는데 꼭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도구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선생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하지만 대용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최애하는 마카 사용을 하는데요. 마카는 톤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운되고 싶은 부분에 마카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색연필 정리와 마카를 이용해서 정리를 마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는 화이트를 찍어 볼 건데요.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는 흰색 색연필을 사용해 준 부분 위에다가 화이트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. 선으로 찍을 수도 있고 점으로 찍을 수도 있고 면으로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화이트를 찍어서 반짝이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럼 짠! 완성입니다. 자, 이렇게 완성되고요. 해티의 5분 입시 기초 질감 표현을 요약해보자면 각 개체의 표현을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요. 투명체를 다른 개체 위에 꼭 배치하시고 그리고 구성 이후에는 원근감에 따라 표현을 조절해 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